달그룹터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언박싱을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우리 구독자님께 선물을 받은, 립톱스 코노, 저기 열어봐야지 알아요. 이렇게 예쁘게, 아이고야, 포장을 해주셨는데,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아침에 이렇게 열어놓고, 제가 이걸 뜯어보지 않았답니다. 센스 있죠? 저 약과 엄청 좋아하는데, 어머, 약과만 주신 게 아니라 밑에 이름표가 여기 보니 같이 있네요. 이렇게 어떤 거를 보내주셨는지 너무 재밌어요. 짠! 누룽지도 있어요. 뭐 계속 뭐더 없는지 뭐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요거는 까만 봉지에 있는데. 어머, 이거. 코노. 립톱이 용토인가 봐요. 이렇게 이것도 따로 보내주셨어요. 어머, 어떡해. 누룽지.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 아이는 테리컬러라고 하는 아이인데, 제가, 어머, 어떡해. 제가 안 키워봐서, 이거가 어떤 아이인지 몰라. 아, 마호가니는 저, 루비. 어머, 루비, 어떡해, 루비. 자, 이거부터. 테리컬러. 세상에 이렇게 또 얌전하게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 어머, 어디 가니? 어머, 어떡해. 아, 이거를. 어머, 세상에. 어머, 어떡해. 아, 이걸 심으라고 이렇게 용토를 주신 거구나. 어머, 세상에. 어머, 이 이름이 테리컬러래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외모를 하고 있어요. 테리컬. 어머, 어떡해. 이거 섞이면 이제 아무것도 이제 못할 이제 그러게 될것 같습니다. 자, 테리컬러. 조심해야 되겠네. 얼찍널. 이 이름은 마호가니. 왠지 마호가니는, 자, 제가 마호가니를 본 적이 있고, 지금 키핑장에서 하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마호가니는 왠지 알것 같아요. 아, 여러분, 원래 립토비랑 코노 주문하면 이렇게 어머, 어떡해. 어머, 되게 작은 열매처럼 생겼어요. 어머, 어떡해. 나 이거 잘 키울 수 있을까? 마호가니. 어머, 걱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오늘 바로 심어야 되겠죠? 루비 이제 제가 이제 루비도 이제 상상을 제가 합니다. 아, 루비가 어떻게 있겠다, 어떻게 되어 있겠다라고 제가 상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딱 하면 흙 위에 심어져 있을 것 같아요. 딱 나올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는 제가 립톱스랑 코너를 처음 받아봤어요. 어머, 어떡해. 야, 너는 기대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사이즈가 크다. 놀랬어요. 이렇게 뿌리를 깨끗하게 정리해갖고 이렇게 보내주나 봐요. 루비, 저 루비는 없거든요. 그래서 루비를 한번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루비를 우리 시청자님한테 제가 선물을 받았네요. 얘는 데뷔온 스트리퍼륨, 스트리퍼룸입니다. 룸, 룸 어디서 나왔습니까? 감사해요. 정말 예쁘게 잘 키울게요. 사실 제가 요런 아이들은 아직까지 많이 키우고 있지는 않는데요. 너무, 어머, 귀여워. 얘는 꽃이 진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어머, 어떡해. 이렇게 조금이면 큰일 났어. 어떡해. 저 신생아 만지는 것 같은 지금 그런 걱정과 염려가 지금 있습니다. 어머, 어떡해. 그리고 얘는, 볼까요? 카라모 에펜스 955D. 카라모 에펜스. 아이고, 어려워라. 얘는 어떤 색감일까? 어머, 세상에. 요런 색이네. 자, 짠, 요렇게. 지금 이 구독자님께서는 코노랑 립토스를 많이 키우시나 봐요. 되게 이걸 고르시는 그 기준이, 되게 평범하지 않게 보여요. 왜냐면 이걸 좀 키워봐야지 이런 것도 고르고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제가, 요거 마호가니는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제가 지금 한 번도, 자, 비올라시 플로럼. 비올라시 플로럼. 이것도 꺼내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왠지. 어머, 어떡해. 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연두색으로 비올라시 플로럼. 자,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이거 바로 제가 바로 요거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어, 저거 먹고 싶은데. 자, 요거, 이름표가 없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저는 얘네들이 심어져서 온 줄 알고, 그냥, 그 상태에서 키우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네. 아, 이, 코노립톱스 전용 흙은, 이렇게 생겼나봐요. 배수를 살짝만 제가 해가면서 할게요. 배수를 넣고요. 그 다음에, 먼저 마흑아니를 심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좀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너무 애기예요. 너무너무 애기라서 제가 많이 두렵습니다. 자, 마흑아니. 요 마흑아니 이렇게 심어서 사실은 요 마감을 어떻게 하시냐면 저곡토로 마감을 얘네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워낙에 이런 성분이 많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 마감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호가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아가라서 얘는 데비움 스트리퍼룸 뿌리에 있는 솜을 좀 제가 요거 자리 잘 잡도록 잘 돌볼게요. 사실은 너무 여리고 아가아가 해갖고 되게 걱정돼요. 어떻게 할까? 잘 키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흙이 굉장히 좋구나. 테리컬러. 여름에는 푹 이렇게 묻어주는데 지금 계절이 이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뭔가를 제가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아가가 하게 사이즈가 작은 아가를 처음 심어보는 거라서 루비. 루비는 제가 꼭 키워보고 싶었어요. 루비 잘 키우겠습니다. 루비 이 정도. 보통 우리가 보면 이 정도로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만 루비. 이름표 안 헷갈린 게. 그리고 얘는 카라모 에펜스 955D. 카라모 에펜스 이름을 자꾸 이렇게 읽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겠죠? 얘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제가 기존에 봤던 그런 코노하고는 조금 다르게 얘가 되게 독특하게 생긴 외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라모 에펜스. 흙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흙이에요. 얘가. 마지막으로 비올라시 플로럼. 비올라시 플로럼. 이 아이는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코노랑 립토비 이름은 다육이 이름 저리 가라 어렵더라고요. 아우 예뻐라. 귀엽죠. 세상에. 이 이름은 비올라시 플로럼까지 분갈이 마쳤습니다. 언박싱하고 분갈이까지 시간이 엄청 빨리 휘리릭 지나갔죠? 잠시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한테 마감은 요 아이들을 저곡토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마감을 따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 좋게 요 정도만 제가 저희 친정엄마가 요즘에 요 코노 리톱스를 굉장히 예뻐하셔갖고 얘네들 진짜 애지중지합니다. 아주 예뻐서 여러분들 처음에 저는 진짜 이해 안 갔거든요.
근데 얘가 이쁘더라고요. 시청자님께서 선물로 주신 요 코노들 제가 언박싱도 하고 화분에 이렇게 심었는데요. 제가 요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놔둔 이유는 얘네들 화분이 너무 가벼워서 조금만 살짝 충격이 가해져도 이게 다 솟아나요. 위에 좀 무거운 돌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얘네들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바구니 하나에 담아가지고 이동할 때 같이 하고 좀 그 살짝 건드려도 요 화분이 넘어가지 않게 제가 요 화분에다가 요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 아이들 뿌리 잘 내리는지 물 반응 잘 하는지 보여드리고요. 저 정말 루비는 키워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요 카라모 에펜스는 요 아이는 진짜 모형이 정말 독특해가지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고 얘도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얘는 어디선가 좀 그래도 본 듯한 외모, 얘도 조금 본 듯한 외모고 이 마호가니는 제가 하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요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키우고 싶었던 루비를 선물 받았고 정말 독특한 외모의 요 그 코노 선물 받아서 기분 좋게 제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키워서 또 나중에 종종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만난 약과와 누룽지도 잘 먹을게요. 제가 요거를 오도독 먹으면서 영상을 찍을까 했었는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얼른 영상 마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